버닝너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그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땡기는 것 같아. 공사비?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 됐건 접대 맞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들어갔던 애가? 어, 누가 그딱한명 알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걔 친구니까 걔가 딱 들어간 거지. 건희 누나 친구야? 아니, 동생 친구라니까. 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 권력을 있는 남자를 둘을 데리고 있던데.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얼굴을 한번 비교해봐. 나는 옛날 얼굴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 그 이게 변천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변천사가. 그렇지. 근데 기자회견 할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 달라. 걔가 내가 봤을 때는 난년이라고 했잖아. 난년. 난년은 난년이라니까. 일반인하고는 틀리니까. 확실히 나는 일반인 그 마인드가 아니니까. 네, 제 옆에는 지금 우유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이 많으셨죠? 또 고생하신 박성 대피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미디어 펀치 네. 박성 대피. 예.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세 분을 모신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일요일부터 방영이 됐죠? 일요일부터 토요일 예, 예고편. 예고편이고 일요일에 본방. 일요일 날이 본방. 예. 아마 폭발적인 지금 인기라고 이상하고요. 관심. 관심을 끌고 있는 대단한 김건희. 결국 이제 김건희 씨가 표절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이명수 기자 취재를 통해 왔고, 나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취재했는지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특히 대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검증단에 계신 오희정 교수님이 그날 이제 거기서도 멘트가 나갔지만 좀 더 자세하게 네. 들어가려고 오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명수 기자께서는 네. 그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7시간 반 녹취록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보니까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이 취재에 대해서 네.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피해자들 그 주장들이었잖아요. 뭐 저기 노덕봉 회장이나 정두택 선생, 네. 그리고 또 일명 또 센 언니, 네. 그리고 또 안혜욱 회장님 이게 주장들이었잖아요. 본 사람들. 근데 친인척이란 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반향이 좀 큰 거 아닌가. 아. 예. 그 A 씨라는 분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여러 번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예. 아, 두 번이요? 예, 두 번. 한 열 차례 안 만났고요. 열 차례까지는. 네, 그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정대택 선생. 통해서 아, 정대택 회장님이? 예, 해서, 뭐, 편하게 통화하게 됐고, 또 저를 이렇게 첫 통화하고 나니까 좀 신기하게, 연예인 보는 식으로. 이명수 기자가 7 시간 녹취로 가지. 했으니까. MBC에도 보도되고 했으니까. 김건희라고, 김건희 씨라고 얘기는 안 하고, 네. 그 사람한테는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편하니까. 그렇지. 김명신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를 되게. 왜 1억 준다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농담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진술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뭐 저한테도 가끔씩 얘기하는 거지만 네. 가십거리다 이런 이제 김건희의 옛 과거 같은 이제 얘기들이 아직 당선됐으니까 가십거리다 하면서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당선됐는데 이갖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또 하나의 그냥 그 정대택 선생이나 그 노덕봉 회장이나 센 언니나 이렇게 얘기했던 그 그냥 개인 주장으로만 갈 것 같으니까 저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게 거기서 이제 표절 논문 표절 관련해서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때 그냥 편한 관계에서 그냥 던져본 거예요 질문을요. 근데 아 그 표절이 아니라 그 대피를 해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의 논문은 네.
표절 수준을 넘어서 대필이다라고 그 친척이란 A씨라는 분이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네, 그 대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뭐 해준 거 받고 또 김건희 씨가 친척 A씨한테 저기 나 그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또 얘기했던 게 두 차례 정도 자기 받 네. 직접 그 대련 아파트 그 대련 아파트가 가락동에 있는데요. 뭐 네. 동이 맞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아래 위층으로 살았으니까. 네, 아 그래요. 예, 2층에는 그 김건희 씨하고 8층에는 이제 친척 예, 그분이 살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취재 능력이 대단합니다. 참. 길게 가야 됩니다. 네. 하다 보면 우리 박 PD께서는 지금 이것이 지금 첫 번밖에 방송이 안 됐지만 네네네.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네. 우리 시청자들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뭐 이명수 기자가 잠깐 말을 했는데 네.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김건희의 내밀한 사생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뭐 대필권을 얘기를 했는데 그 논문 작성하는 거를 그 친척 A 씨가 직접 증언을 했잖아요. 직접 증언자가 나온 거는 지금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네.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친척 A 씨의 증언만 있었다라면 조금 이게 음모론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 옆에 나와 계시지만 우희정 교수님 같은 국민 검증단 교수님들의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정말 홍석화 씨가 대필해 준 게 아닌가 확실한 의심까지 살 수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나 싶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구성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예. 이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 김건희 내밀한 사생활 뿐만 아니라 뭐 우리 관심 있는 성형 문제 또 남자 문제 그건 지금 밝히면 안 돼요. 이명수 기자한테 끝나. 이제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네. 방송 출연하기가 끝나고 나면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좀, 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본래 물론 이명수 기자도 추적을 하고 그 증언자로부터 진술을 받아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검증단에서 네네. 이 문제는 그때도 한번 우희정 교수님 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이건 대필 같아 네네. 그런 얘기 하셨던 거 제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오늘 국민검증단에서 교수분들이 이것은 표절 수준이 아니다. 네. 이건 상당히 대필 의혹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련 논문을 추적하시고 검증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이 네. 김건희 씨의 이 박사학위 논문. 네. 이 뭐 사람들은 뭐 표절 논문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표절 논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네. 짜짓기 논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교직 대부분이 검증단 교수님들이 네. 뭐 20년 이상 교직에 네. 재직했던 분인데 딱 네. 보니까 표절이라고 해도 보통 다른 좀 좋은 내용을 가져와서 베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 안 달고 자기가 상 쓴 네, 그렇죠. 것처럼. 자기 것처럼. 그게 표절이지. 그렇죠. 보통은 뭐 예. 제가 봤을 때 좀 최악의 표절 상황은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살짝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자기 논문을 한 사례까지 이제 봤어요. 근데 이번 김건희 씨 논문을 봤더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개인 블로그 뭐 산골 딱따구리 블로그 또 뭐 사주팔자 블로그 뭐 생로병사 블로그 이런 이상한 블로그 걸 따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아 더욱이 뭐 학부 학생들 레포트까지 네. 뭐 해피캠퍼스 이런 데서 가져온 걸 보고 거기서 레포트도 끌어오고 네, 이게 설마 자기가 썼으면 이게 그런 수준으로 썼겠냐 이거는 뭐 이 굉장히 싸구려 대필 뭐 회사나 전문 집단에게 아니 뭐 실제로 뭐 공공한 비밀이지만 대필자들이 네. 있잖아요. 박사학위 논문 그렇죠 그렇죠. 대필 얼마 네. 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은 좀 없나? 예.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예. 의대나 뭐 이렇게 바쁜 변호사들이 바쁘면서 학위 갖고 싶을 때 예. 그런 게 한 네. 늦어도 한 20년 아니 10년 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대필자 논문은 그래도 네. 형식은 다 갖춰요. 아, 그럼요. 좋은 데서 돈 주고 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싸구려 대필 나셨거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나오죠. 아니면 특정인이 이거는 그냥 적당히 써준 거 아니냐라는 건 그때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예, 이런 취재를 통해서 특정인이 딱 나름대로 그 검토할 만한 대상이 뜨어서 물론 이제 들여다본 거죠.
홍석화 신혼무의랑 네, 김건희 그렇죠, 신혼무의 같이 보신 거죠. 네. 홍석화는 사람은 이제 네. 2006년도 홍대에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받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정말 그런 짜짓기 수법이 독특하다 보니까 이런 표절 검증 프로그램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건 이제 표절 검증 프로그램도 예상을 못 하는 수준이에요. 카피클러에는 그런 뭐야 블로그나 전축 블로그나 레포트월드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거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검증단에 특히 이제 거의 열심히 하는 우리 중부대 김경환 교수님이 예. 아예 하나 다 비교해서 찾았더니 네. 그 홍석화 석사 논문이 2006년이거든요. 네. 이 김건희가 2007년이고 근데 2006년도 석사 논문도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뭐 하마기 블로그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개인 블로그에서 막 짜오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쭉 지켜봤더니 아, 이 패턴이 이 독특한 김건희에서 받았던 누구도 예상 못했던 독특한 이 짜짓기 학위 논문 패턴이 네. 그대로 홍석화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이 대필자들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홍석화 왜 제삼 제사? 근데 그런 이 수법이 워낙 독특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인범들 잡을 때 이 독특한 그 수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비슷한 수법자를 딱 이제 대상에 올리듯이 그게 합리적이듯이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수법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나 더구나 네. 이명수 기자가 취재했듯이 홍석화 씨랑 김건희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관계 같다는 네. 것도 취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필 의혹이라는 그렇죠. 부분이 아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기자님이 밝힌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정말 이 누구나도 관심 갖겠지만 저희 학교에 있는 입장에선 특허를 또 그대로 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요? 왜 네. 그럽니까 그거는? 특허는 본인의 어떤 그렇지. 그 지적 재산권인데 더욱이 박사학위 논문에 본인의 특허를 그냥 그래 써라고 하는 거는 유례가 없습니다. 일단 박사학위 논문을 남의 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쓰는 것도 안 되고 그 상황을 알면서 내 거를 써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웬만한 어떤 친밀한 관계 아니고는 이런 식의 진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마침 기자님들의 이 주변 취재를 보니까 의아한 게 아니라 이게 아 이런 흐름이 있을 수뿐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홍석화하고 김기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좀 닦아놓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홍석화 씨하고도 좀 통화해봤는데요. 그렇죠. 통화했더라고요. 네, 통화했는데 그분 말로는 저는 2004년도에 그 김건희 씨하고 미술 전시장에서 처음 만났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둘이서요? 네. 아, 홍석화 씨가 그런 얘기를 해? 네.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네. 그 미술 전시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저는 이분을 그 국회 작년 교육위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학력 그런 거 다 그 경력이 들어가 있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네. 증인 출석해가지고 했는데 이분 국회 증언하는 답변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숨기는 것 같아. 아,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기자의 눈으로 보니까 예. 근데 제가 남의 논문 저도 대학교 문턱도 안 가봤지만 이 그 도종환 의원이 질문을 예리하게 많이 잘하더라고요. 많이 연구한 것 같더라고요. 시인 출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 질문할 때는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답변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냥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이렇게 느낌도 저한테도 또 저한테도 그런 통화하면서 저를 파악한 거예요. 이까지는 모르구나, 너가. 그런 와중에 이제 국민검증단 교수님들이 검증을 했다는 게 나오니까 저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거구나. 아니, 그 친척 A씨 이 얘기로 듣고 그냥 보도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얘기 듣고 친척 A씨 얘기 듣고 전화를 해봤죠. 근데 제가 남의 그 논문이 그걸 뭘 알겠습니까? 그 주장 갖고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주장을 너무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하면서 아니 그 김건희 씨하고 그냥 관계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걸 다 얘기해 편하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전에 만난 사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뭘 부인 못했어요? 아니 남자친구 아니었냐. 그러니까 제가 공격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니까 그 저를 이제 좀 가지고 놀라는
저도 준비가 잘 안 됐죠. 뭐 당연히 친척 A씨 얘기 듣고 전화를 한 거니까. 이명숙이도 처음 만난 뭔가 순진해 보이고 그런 건데 딱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막 말려 들어가는 거야. 어떡하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거 거기까지 이제 아니 남자친구 아니었냐 다 대놓고 제가 다 들어주고 다 우리 지금 당황해하더라고요. 당황해하면서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아, 답변이었어. 그럼 프라이빗한 문제니까. 네, 여기까지 가지 마.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우리가. 네. 또. 그렇죠. 네. 가고 싶지 않았어. 저도 이제 이명수 기자가 홍석화랑 통화할 때 옆에 좀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석화의 일관된 입장은 그겁니다.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김건희와 나랑 엮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뭐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뭐 함부로 얘기하면 자기한테 뭔가 피해가 올까봐. 근데 숨기는 게 있긴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나 김건희 잘 알아. 김건희하고 나 옛날에 지냈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왜 홍석화라는 사람은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한 거야, 그치? 그 대선 기간 때 보니까 언론들이 많이 연락도 오고 직접 업장까지 찾아가고 뭐 기자들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보면 오마이뉴스가 지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KBS도 뭐 카메라 기자가 촬영 기자 카메라까지 들고 와주고 업장에 와가지고 이게 막 들어대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 빼고 조중동 세 업체 중에 중동만 전화해서 우리 여사님 문자 없으시죠? 하면서 이제 가끔씩 여기서 관리했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교수님 난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그렇게 언론 취재를 많이 하고 있으면 내가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끊어버리지. 네. 어떻게 통화를 난 그 시간 궁금해요. 아 그런가요? 육성까지 다 땄더라고요. 그럼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설득을 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화 통화 우리 반대쪽 사람 이명수와 전화 끊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은 정치인들 그 국민의힘 여당 쪽 의원들은 내가 통화하면 저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입니다. 딱 하면요, 그냥 바로 끊거나 아니면 아 그 유명한 그 이명수 그 여사님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랑 통화하면 이제 만약에 대통령실에 알게 되면 크게 문제 되는 것처럼 그렇지 하도 쫙 끊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해서 전화 끊거나 그러면 문자를 잘 보냅니다. 네, 문자로 해가지고 이게 좀 전화가 좀 홍석화 씨하고는 한 장시간 통화한 것 같아요. 네, 장시간 좀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는 김건희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명숙 기자를 통해 갖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그거 아니겠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건희 씨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보면은 공적인 어떤 활동을 보면 한 몸이 아니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특허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논문 쓸 때 보통 정 그렇다면 거기 동의서나 무슨 뭐 서로 협약서 이런 스타일을 당연하죠. 넣거든요. 예. 그것도 싹 없다는 얘기는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한 몸이라는 의미인 거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진행된 홍석화 씨 회사가 국제 이제 국가 연구 과제를 할 때 보면 거의 자기 가족에게 혜택을 주듯이 하거든요. 실제 뭐 이런 연구 책임자급도 안 되는데 연구 책임자를 해줘 인건비도 왕창 줘 그리고 실제 그 과제에 대해서 현장 시사 올 적에도 뭐 없어도 자기가 그냥 홍석화 대신 나가서 뭐 해줘 이런 거는 거의 그런 특혜라는 거는 일반 공적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겠어요 누가.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이 최소한 공적 활동으로 나타난 모양만 봐도 이거는 거의 뭐 가족 수준이지 결코 그냥 객관적인 어떤 기업에서 뭐 고용인과 뭐 같이 직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박 PD께서 많이 그 정리한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그러니까 뭐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2022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에 홍석화 씨가 나오잖아요. 아까 이명수 기자가 했던 얘기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거기서 홍석화가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재직 기간이 허위로 작성됐다.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H컬처의 수상 내역을 김건희
이력서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김건희가 도용한 게 아니냐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김건희 쪽이 이력 경력을 위조했다. 네. 그리고 재직 기간도 위조했다라는 인정하면서 김건희 이름을 거론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뭐 우정 교수께서 얘기하셨듯이 책임연구원급이 아닌데 책임연구원급으로 만들어서 그 인건비도 원래는 보조연구원 수준의 128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H컬처는 이상하게도 350만 원의 인건비를 책정해줬어요. 프로젝트 할 때 책임연구원으로 들어간 자격이 다 있죠. 그러니까 연구윤리, 그렇죠. 연구윤리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경력 이력을 세탁하는데 홍석화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석화는 김건희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적 조회를 해서 이것이 김건희가 쓴 논문이 홍석화가 쓴 필체 같다 이렇게까지는 못하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취재라든가 홍석화와 김건희의 관계 그리고 이제 검증단에서 중부대학의 김경화 교수님이시죠. 네, 네, 네. 저 어제 잠깐 통화했는데 교수님 하라 그래갖고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봤을 땐 거의 그분도 김 교수님도 상당한 그 확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필에 대해서. 네. 확신하게 되죠. 사실 저희는 결정적 증거가 없을 뿐이지 저희는 사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증단 교수님. 김 교수님도 쭉 추적하셨던 분이더라고 보니까. 네네. 아주 실무를 예, 아주 꼼꼼하신 분이더라고. 네. 박스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부터 처부터까지 다 맡으는 거야.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렇게 된 거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파장을 들고 나온 겁니까? 이게 김건희의 가짜 인생이라는 것도 폭로가 되는 거고. 네. 이명수 기자는 이걸 취재하고 이걸 폭로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 왜 이걸 해야겠다? 아, 그 많은 이제 저 7개월 동안 그 진짜 게이시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마어마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지금 오늘 얘기 안 하는데. 하지만 이거 대필권이 대필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왜 했어요. 그러신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타 이제 나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친척분이라는 예, 그렇죠. 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필권이 되게 중요하다.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것 같고 네. 그 남자친구가 해줬다. 그 얘기를 갖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죠. 제가 이 사람 걸 대필한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국민권민당 교수님들이 했다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잖아요. 아, 보도될 수 있다. 아, 그러면 이 친척 A씨에 대한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추후에 이제 보도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이분의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저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필권이라고. 또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대필이라고, 대필이야! 라고 얘기 못 하지만. 그렇죠. 대필 같아! 그리고 의혹이 강해! 네. 이러이러한 이유에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국민검증단 때 보고 때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이 뭐 표절도 아닌 뭐 표절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 대학의 학위 체제 그리고 학문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막 짜집기 해서 뭐 혹은 남의 아이들 와서 박사학위 받고 그걸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가 연구비 세금으로 연구를 한다는 건 이건 사기 아주 사기 행위거든요. 이거는 100년의 교육 대개뿐만 아니라 당장의 국가 경쟁력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퍼스트 레이디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 살아있는 권력자라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학문이 모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모든 교수들이 모여서 검증단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그 중요성이란 것은 이거는 진짜 이 대학 체제를 다 붕괴시키는 학문 체제를 붕괴시키는 의미다라는 걸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권력자가 그렇죠. 그리고 뭐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그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분야건. 근데 이건 맞죠. 더욱 이게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가치마저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대학의 존립에 대한 문제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학문 후속 세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증하고 그들을 키우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어떤 실생활적인 문제 아닌 듯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자라나는 이 학문 세대조차도 죽이는 행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 PD께서는 이거 방송 제작하고 하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세요? 뭐 한 번밖에 지금 방송이 안 됐습니다만 네네네네. 반응도 한 번밖에 안 하였지만 지금. 네네. 아까도 뭐 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도덕성이 근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네. 이 녹취록을 듣다 보고 또 나름대로 추가치를 하다 보니까 예. 도덕성 뿐만 아니라 윤리 기준도 어겼고 불법 탈법에 이런 뭐 문제도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심층 취재해서 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명수 기자께서는 좀 그 언론계도 발이 있잖아요. 방송 기자도 잘 많이 알고 있는 거 제가 방송계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거로 제가 전해 듣고 아, 예. 소문 듣고 이런 얘기 그 다른 기자들은 얘기 안 해보셨어요? 물론 있는 기자들 솔직하게 공주파 매체에다가 이 건을 다 제가 다 치지 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좀 줬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 검토했어. 답변이 뭐냐면 TV 조선은 아니었죠. 아 그래요. 제가 추후에는 분명히 제가 단독 취재한 거를 TV 조선에도 줄 겁니다. 뭐. 아 그래요. 진짜 보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공중파 쪽에다 줬는데 한 2, 3일간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당 자료도 있고 이게 한 3일 정도 답변이 왔는데 아 여사님 자 붙이더라고. 아 부담스럽다. 그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아 소리소리 하자. 그래서 우리 박성민 PD한테 우리 소리소리도 한번 해봅시다. 저기 공중파처럼 리포터도 하고 저도 이게 새로운 거에 도전이잖아요. 리포터 우리 소리소리가 취재물 갖고 리포터 치고 한 적이 없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 아, 잘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주지 마세요. 교수님 매번 그러시죠 저한테. 그리고 왜 소리소리 해야지 주죠. 근데 저는 초신님과 저는 예. 항상 늘상 예. 더 큰 데 매체에서 우리가 안 했다고 해야 된다. 아니 나중에 이게 네. 이슈화 되고 파이팅이 네. 되면 취재하러 옵니다. 아 이 기자 그거 지금 좀 소스 지금 주면 안 돼? 아. 어느 분 인터뷰 해야 돼? 아 우희정 교수님 말고 또 다른 분 있다면서. 중부대의 김 교수님. 그렇죠. 예.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사실은 공중파에서 나가기로 했었어요. 거의 결정이 됐었는데 그 대통령실이나 최고 권력기관에서 뭔가 큰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국뿐만 아니라 개별 기자들도 부담이 많이 있어서 좀 이 아이템을 최종 결정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뭐 추측 한번 해봅니다. 네, 눈치를 많이 봤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분 또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나 나도요. 아니 그 기자들도 보니까 윤석열 까는 거는 부담 안 간다는 거야. 그래? 근데 아니, 그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윤석열 까는 건 부담 안 가는데 여사님 까는 거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이제 기대 사이에서 이제 최고 권력자라는 거 우희정 교수님은 겁도 없이 하시면 됩니까 지금? 아니 제가 보기엔 어쩌면 저 요즘 스스로를 이제 반성해보면 네. 우리가 너무 시대 뒤떨어진 게 아닌가. 김건희는 요즘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예. 뭐 virtual reality 막 나오잖아요. 예, 예. 김건희는 첨단을 가는 게 아닐까. 이 모든 허위 권력 속에서 실체는 모호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정말 딱 확증이 있으면 좋은데 물론 뭐 주식 불법 거래는 확실하지만 저는 그래서 또 윤석열도 아바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가상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히 이 낡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닐까.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좀 테크놀로지를 발달시켜야겠네. 네, 가상의 이 인물들을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뭐 김건희가 예전에 경력 이력 조작해가지고 네. 기자회견 했을 때 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내조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뭐 검증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는데 대외 활동을 대통령보다 어떻게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검증 대상이어서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도 이런 논문을 이렇게 했으면 아 이거 정말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학기 강단에서 이런 거 정말 내 잘못했다 인정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교수들도,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하기 논문 그게 눈이 멀어갖고 말이지 말이야. 네. 내가 하기 하고 싶었다. 하고 싶었다. 그러면 뭐 그거 이제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야 그럼 뭐 왜 그랬냐 뭐 이렇게 그건 있지만 이건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뭐 불법이다 이런 게보다는 이런 표절 문제는 그랬더니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냥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대학을 망가뜨리는 거다. 교수님 좀 그 네. 후속으로 국민대학하고 네. 숙명여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명여대는 그냥 잠수 모드입니다. 국민대는 뭐 일단은 책임 떠넘기기로 하면서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총장이 서로 쟤네가 그래서 쟤네들 그래서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숙명대는 지금 이미 규정에 정해진 기간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그냥 검토 중이다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어요. 현 정권이 끝나야 얘기할런지 빨리 내려오길 바라겠네. 그렇죠. 빨리 내려와라. 글쎄요. 우리 4년을 어떻게 버티냐. 그러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교수지. 자,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또 취재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더 좋은 성과가 에너지로 실어지는 네.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국민검증단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네. 논문 표절 의혹 문제라든가 네. 대필 의혹 네. 문제 이 문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지 네.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게 뭐 어떤 현행법의 뭐 불법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연구 윤리나 이런 학문 진성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그냥 막연히 아, 대필 아닐까라고 네. 생각했다가 이게 진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사실 확증이 없을 뿐이지 교수들은 다 아, 이건 대필자야라고 생각하는 정도잖아요. 그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전국 교수 네. 저희가 이제 어차피 뭐 저희가 이거 그렇죠. 다 소개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에 다 알리고 또 이것을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에게 이 알리는 노력을 예. 할 예정입니다. 그건 왜냐면 이게 뭐 현행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연구윤리라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 앞으로 이제 확산시켜 나가야죠. 네. 사실 이게 뭐 과거 뭐 표적장 문제처럼 이 자 수사 형태로 컴퓨터만 다 들고 와서 비교하면 금세 나와요. 이 두 자라면 어떻게 메일이 오갖고 그렇지. 뭘 짰다 이런 게 다 나오지만 이거 압수수색만 하면 되지 뭐.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참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더 확산되겠네요. 우리 기자께서 어려운 취재 하셔갖고 네. 앞으로 아니 방송 예고 계획 예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시청자들이 알면 안 되니까 어? 다른 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취재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내가 용기를 예. 발휘하겠다 뭐 계획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 이건 갖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건으로 지금 취재 지금 또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8부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6부작을 남았죠. 네, 그 정도 남았죠. 저 대충 감 잡고 있어요. 그날 이제 이게 그 작업은 이제 우리 그 박성대 PD님이 그래요. 하는 거고 저는 또 요즘 이게 제보들이 이제 보도되고 나와가지고 더 들어올 거야 아마 제보가. 네, 제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많이 그래서 아, 통화하기 힘들더라고요 요새 그냥. 예, 좀 이게 좀 제가 좀 많이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불법 사찰 대상이 되시겠네 곧. 예, 아 1년 동안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양복 입고 깔끔하게 다닌 적이 없어요.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아보니까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또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희망과 기대. 예. 예. 그렇죠. 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시면 예. 좋죠. 뭐. 예. 자,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신 말씀도 하고 정리할까요? 네. 네. 뭐 방송 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네, 앞으로 충격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1시, 오후 1시 네. 예, 시청해 주시고 꼭 퍼날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바르게 사세요. 본인의 삶을 그렇게 잘못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학문의 근간과 자라나는 학문 후속 세대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본인이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양심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대단한 김건희 대필 논문 대필 의혹 문제를 제기하신 우리 이명수 기자 그리고 박 PD 그다음에 우리 우희정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장시간 동안 저희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저희들은 아침 8시에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해서 여러 출연진들이 준비 대기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